공공기관은 물론 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열화상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데요. 정작 많은 인파가 오가는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효용성이 없어서 철수했다는 게 원주시의 설명입니다.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. 전국 130여 개 도시로 오가는 버스가 모이는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.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정문과 후문, 그 어디에서도 열화상 카메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원주역과 만종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원주시는 지난 2월 터미널과 기차역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운영했지만 지난 5월 모두 철수했습니다.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한 명씩 줄서서 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33도, 4도 이렇게 찍히는 게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철수했다 이런 말.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누군가 발열 증상이 있더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기차나 시외버스를 아무런 제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. 열화상 카메라가 피부 온도만 측정하기 때문에 효용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춘천을 포함해 도내 다른 8개 시군에서는 여전히 16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터미널과 역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난 이후로 앞에 그 카메라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. 원주에서도 최근 들어 많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. 실제 16일 이후 원주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3명이 시외버스, 고속버스, KTX를 이용해 타 지역으로 갔고 서초와 부천의 확진자도 버스와 기차를 이용해 원주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시민들은 열이 나는 의심 환자를 걸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이 그저 버스와 기차 이용객들이 알아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.